아, 오늘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대회 끝난 기념으로. 그치. 그래서 지금 닭가슴살 준비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닭가슴살. 맛있는 식단. 오늘 저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었나요? 내 식단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그럼 대회 때도 계속 이렇게 드셨던 거예요? 그치, 이거는 내가 1년 동안 똑같이 먹었던 식단이거든. 지금 닭가슴살은 총 800g. 근데 나는 닭가슴살은 안 먹거든. 난 닭안심을 먹어. 이거 미트리 닭안심살인데 내 할인 코드 이용하면 할인 받을 수 있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안심을 먹는 이유는 엄청 간단해. 얘는 잘라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위질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난 이걸 먹거든. 이렇게 안심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소금, 후추 양념하고 지금 약간 스리라차까지 양념 뿌려가지고 이대로 이제 5분에 10분 넣고 근데 브로콜리는 왜 드세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구마, 닭가슴살, 브로콜리 이런 식단을 많이 구성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만큼 간편하게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게좀 없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엄청 간편하고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그래서 먹게 되면 약간 식욕을 잃어.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달까? 그러면 밥은 뭐 흰밥을 드세요? 아니면 뭐 현미밥을 나는 드세요? 그냥 흰쌀밥. 흰쌀밥. 막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흰쌀밥이 GI 지수가 높아가지고 네. 뭐 몸에 안 좋다, 다이어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다이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먹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 혈당 그런 거랑. 그래서 나는 흰쌀밥을 먹는 편이지. 내가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건데 내가 흰쌀밥 얼마나 조금 먹는지 보면 아마 이해를 할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 고구마 이런 거는 어떠세요? 고구마를 보통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고구마를 많이 먹잖아. 네. 근데 나는 고구마를 안 먹는 이유가 되게 간단해. 그냥 쌀밥이 더 요리하기가 편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브로콜리 준비해놓고 이제 소고기는 총 200g, 200g 해서 400g이고 한끼한끼 나눠 달걀도 좀 먹는다 말씀하신 나눠 것 같은데 달걀은 먹는다. 아, 그치. 언제 드세요? 지금 이게 8끼잖아. 내가 근데 하루에 밥을 5번 먹거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침 한 끼가 없는 거야. 아침에는 달걀을 먹는 거지. 근데 아침에 오트밀하고 계란을 먹는 게 굉장히 간단해. 아침에는 그냥 뭔가 갓 만든 따뜻한 음식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고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럼 오트밀은 어떻게 드세요? 왜냐면 오트밀이 뭐 현미밥이나 고구마보다도 훨씬 더 먹기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치. 되게 오트밀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네. 맛없잖아. 그래서 오트밀도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자주 먹는 방법은 그냥 오트밀에 프로틴 파우더를 소량 넣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프로틴 파우더가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좀 맛있어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블루베리 같은 걸좀 넣어가지고 좀 상큼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뭐 지금 생각보다 양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네요. 편이에요. 나는 약간 양념에 대해서는, 왜냐면 내가 이 식단을 1년간 유지해왔기 때문에 1년을 유지하려면 난 이걸 좀 맛있게 먹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간장이 좀 많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거 할때단게좀 들어가면 좋은데, 아까는 닭가슴살에는 스테비아를 넣었고, 이제 여기에는 알룰로스라고, 얘는 설탕의 10분의 1칼로리? 거의 칼로리가 없는 친구가 있거든. 알룰로스를 좀 넣어가지고 약간 소불고기 같은 맛이 나게끔 하는 편이야. 넣는 건 그냥 대충 정해진 양은 없고. 이것도 얘는 기본 이제 프라이팬에. 프라이팬. 이제 요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일 붓는데 이런 쿠팅 스프레이 쓰면 훨씬 더 조금만 쓸수 있어서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은 나는 고기를 거의 많이 안 익혀 먹거든. 이런 요즘에 고기들이 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진짜 대충 익힌단 말이야.
이거 막 도시락 싸는 거 귀찮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나가서 밥을 사 먹고 뭐 나오고 기다리는 시간 하에서 하는 거면 8끼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면 엄청 빠른 시간이거든요. 훨씬 빠르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딱 해놓기만 하면 이틀 동안 뭐 먹을지 고민이 없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한 2분만 데우면 되기 때문에 식사 준비 시간이 너무나 짧게 걸리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몰아서 한 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이점이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일단은 비용 자체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면 뭐 한 끼에 소고기 도시락 같은 경우는 한 끼 한 3,000원 정도 들라나? 그리고 닭가슴살 도시락 같은 경우는 한 끼 한 2,0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밥을 한 끼에 한 75g 정도 먹거든. 70에서 75g 정도를 딱 맞춰. 밥을 좀 적게 먹는 편이고, 이것도 뭐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건 다음에 이제 좀 진지한 컨텐츠에서 풀어보는 걸로 하고. 브로콜리는 보통 이렇게 한 줌 정도 도시락에 넣는 편이고, 짠, 30분 컷. 내가 이거 1년 만들었잖아. 내가 1년 만들다 보니까 신기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네 개를 딱 담아. 그러고 이 네 개의 총량을 비교하잖아. 10% 차이 안 난다. 어, 진짜로. 자, 아, 봅시다. 1643. 얘는 1600 안에 들어올 거야 분명. 그치. 20g 차이 나잖아. 내가 이걸 1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에 손이 됐더라고. 뭐 대충 툭툭툭 넣잖아? 다 맞아. 맨날 이걸 만드니까. 그래서 저의 식단 뭐 간략하게 한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자면, 닭가슴살 800g, 양념 마음대로 해서 그거를 총 6개 도시락을 나누고, 그 다음 소고기 400g 해서 총 2개 도시락을 나누고, 그러니까 하루에 닭가슴살 400g, 그 다음에 소고기 200g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밥은 생쌀 기준으로 하루에 150g 먹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하루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끼를 먹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오트밀 한 40에서 45g 먹고,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계란 2, 3개 정도 넣어서 아침을 먹습니다. 요게, 아 그리고 블루베리 100g 정도 먹습니다. 요게 저의 총 식단, 1년 동안 유지해왔던 저의 식단입니다. 항상 구설탕 케찹. 솔직히 맛있지. 솔직히 내가 이거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겠지. 정말 맛있네요. 맛있다니까. 근데 이게 저는 매번 일반식을 먹다가 이렇게 먹어서 그렇지, 사실 다이어트도 한번 하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근데 매일 먹을 수 있냐. 그치. 이걸 이제 사실 매일 먹으면 감흥이 없지.